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3월 6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말로는 아무런 증거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행동으로는 음모론자들을 편드는 이중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누군가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어서 투표함에 막 집어넣는다. 자, 이런 망상과도 같은 주장을 받아서 선관위를 상대로 사전투표용지에 도장 날인을 직접 하라. 자, 이런 요구를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현재 사전투표용지 인쇄 날인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또 헌법재판소도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라고 여러 차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도 도장 날인을 하게 되면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또 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자,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게다가 더 나아가서 최근에 있었던 국민의힘 대구 지역 경선에서 자, 부정선거 음모론의 핵심 멤버죠. 도태우 변호사가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건 마치 민주당이 천안함 음모론자의 핵심을 공천 준 것과 마찬가지죠. 자, 이쯤 되면 저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 사전투표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본투표만 하라고 이렇게 캠페인을 할 건가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귀결이 뭐냐는 겁니다. 자, 그동안의 행보, 선관위 압박, 그리고 도태우 공천, 이런 논리적 귀결로 보면은 사전투표를 반대하는 쪽으로 귀결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죠. 자, 그러면 지금에 있었던 뭔가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을 받아서 선관위를 계속 압박한 것일 테고 또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하고 이 사전투표에도 아주 목소리 높여서 반대해온 도태우 변호사를 공천을 준 것. 이건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결국은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닙니까? 사전투표하지 마세요. 본투표만 하세요. 자, 그러면 이런 캠페인을 할 건가요? 이게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아니, 세 번의 투표 기회가 주어지는 민주당. 사전투표를 안 하게 되면 겨우 한 번의 투표 기회만 주어지는 국민의힘. 당연히 어느 쪽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이런 주장은 결국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아주 자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의 뭔가 이런 이중 플레이가 그 논리적인 귀결, 그 끝이 뭐냐? 자, 여기에 저는 좀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답을 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계속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의 핵심 투쟁 멤버 도태우 변호사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는 이번 국민의힘 결정에 대해서는 어제자 영상을 통해 계속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천안함 음모론을 앞장서서 퍼뜨렸던 사람에게 민주당이 공천을 주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분노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이 국민의힘에서 벌어졌습니다. 자, 지난 3월 2일 국민의힘은 대구 중남구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 도태우 변호사가 현역인 임병은 의원을 물리치고 총선 후보로 확정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도태우 변호사.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사이에서는 모르면 간첩인 분이죠.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가장 앞장섰던 분입니다. 자,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의 사무총장도 했었고, 또 관련 선거 무효소송에서 변호인단에 참여했었던 분이시죠. 자, 그래서 이 도태우 변호사에 대한 온라인상에서의 평가를 보면 굉장히 행동하는 이론가다. 그래서 1인 시위도 하면서 아주 목청을 높이기도 하고 그동안 부정선거와 관련한 수많은 증거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 부정선거를 밝혀라.
자, 여기에 앞장서서 외쳤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드디어 국회에 입성할 것 같습니다. 자, 대구 중남구 후보로 확정이 되었다라는 것은 거의 국회의원 뭐 따놓은 당상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드디어 국민의힘이 이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오염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태우 변호사, 지금 언론에서는 뭐 박근혜 탄핵 변호인이었다. 자, 지금 이 부분만 부각시키고 있는데, 최근에 이분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정선거를 외쳤던 분이라는 거죠. 최근까지도 이분 뭐 페이스북 들어가 보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각종 수백 가지 음모론을 끊임없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소개했던 분입니다. 이 외에도 뭐 웨더 카르텔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지난해 국회에서 상영하기도 했는데, 거기에서도 출연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도 활동을 했었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세미나를 통해서 또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정말 가장 앞장서서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열심히 확산시키는데 앞장섰던 분이시죠. 이런 분에게 공천을 준다,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다, 글쎄요. 이게 만약에 똑같은 일이 민주당에서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을 뭐 믿으시는 분들은 아주 박수치며 환영하실 일이겠죠. 그러나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분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주장을 했느냐. 사실 뭐 수십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뭐 63대 뭐36 이런 뭐 통계학적으로도 이거는 부정선거가 확실하다. 이런 주장을 아주 연거푸 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대규모 투개표 조작이 일어났다 라고 주장을 했었던 분이시죠.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 아무리 뭐 통신 장비, 그러니까 통신 기능이 없다라고 뭐 어떤 반박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최근에 뭐 사전투표 그리고 투개표와 관련해서도 당연히 수검표, 100% 수검표를 해야 된다. 이뿐 아니라 실시간 동영상 촬영을 해서 전 국민이 다 보게 해야 된다. 뭐 사전투표 시 투표관리관 도장도 그냥 찍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사인, 개인 도장을 찍도록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페이스북 글을 보면서 정말, 정말 혀를 끌끌 차게 되는 부분이 참 많았는데, 그동안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폈던 주장은 다 소송 과정에서 다 반박당했죠. 뭐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뭐 본드 떡칠이 된 투표지 등등등. 네, 이런 투표지들이 나왔다.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다. 수많은 주장들을 했습니다. 다 배척당했죠. 단순히 어떤 선거 사무에서 일어난 단순 실수일 뿐이다. 그리고 이런 투표지 무효냐 유효냐 이렇게 표로 정당하게 판정해서 다 표에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투표지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수 없다라고 다 배척당했습니다. 배춧잎 투표지도 이 투표용지를 프린터하는 사전투표용지 프린터기의 어떤 잉크젯 프린터기의 오작동에서 나온 것이었고, 일장기 투표지라는 것도 인주가 내장되어 있는 도장인데 이걸 스탬프를 찍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인주가 너무 많이 묻혀져서 뭉개져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실수로 인한 이런 투표지들이지. 근데 이거를 아주 호도했죠. 이게 마치 부정선거 대규모 뭐 투표지를 조작해서 집어넣은 이런 증거다라고 하면서 아주 호도를 했으나 다 배척당하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던 분이 바로 이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사실 수십 가지 뭐 수백 가지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인 거죠.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 왜 음모론입니까? 진짜가 아닌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기 때문에 음모론 아닙니까? 자,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상영되었던 웨더 카르텔에 나왔던 내용, 가장 최근 선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부정선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 한번 보실까요?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인단 수가 인구수보다 많다? 자, 이런 식의 주장을 폈습니다. 자, 가양 이동의 선거인이 13,580명이더라.
자, 봐라. 9월 달에 이 지역 인구가 13,520명인데 어떻게 인구보다 더 많은 선거인이 발생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서 이게 조작의 증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거짓 선동입니다. 왜 거짓 선동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가양 이동의 선거 인수, 이들 주장대로 13,580명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양 이동의 인구가 몇 명이냐? 자, 행안부 통계를 보면은 13,520명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구가 13,520명인데 더 많은 사람이 투표를 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부정선거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자, 왜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수 없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짓 선동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가양 이동은 강서구에 사는 주민들만 투표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외 사전투표가 없습니다. 자, 사전투표 관내, 관외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전부 강서구 주민들만 투표를 하니까 관외 사전투표 없죠. 전부 관내 사전투표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양 이동, 아까 선거 인수 몇 명이었죠? 13,580명이었는데 가양 이동의 선거 인수는 뭘 말하느냐? 사전투표 하는 날, 가양 이동에 와서 투표한 사람들을 카운트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양 이동의 어떤 투표소에 가양 1동, 가양 3동의 주민들이 와서 투표를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보다 더 많은 투표소가 카운트가 된 겁니다. 자, 가양 이동 투표소인데 가양 1동 주민들이 또는 가양 3동 주민들이 와서 투표를 하다 보니 이게 가양 이동의 내 선거인 수로 집계가 된 것이죠. 자, 그러나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어나겠죠. 전체 강서구 전체로 보면은 인구수와 선거인 수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강석으로 보면 되는데 여기서 가양 이동만 뚝 떼어가지고 이런 식의 거짓 선동을 한다라는 거죠.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가양 이동에 뭐 1동, 3동 주민들이 와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실제 가양 이동의 인구수보다 더 많아 보이게 카운트된 거지만 실제로는 그 강서구 안에서 여기가 플러스가 이만큼 났으니까 가양 1동, 3동에서는 그만큼의 마이너스가 일어났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전체로 합산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최종 선거인명부 확정 상황을 보면은 가양 이동에서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 수는 총 12,787명이었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가양 이동 인구수보다 적은 숫자죠.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거짓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 둘, 수십 개, 수백 개가 모여서 지금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죠. 자, 그러니 이것도 문제다, 저것도 문제다 지적하는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펼쳐서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개표 사무 또는 투표 사무에 있어서 발생했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수를 가지고 이만큼 부풀려서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마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게 네, 부정선거의 증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펴오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도태우 변호사가 직접 방송에 나와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자, 투표관리관 도장 없이 투표지가 발급되었다는 투표록이 나왔다. 네, 실제로 나왔습니다. 인천 연수을 아니면 파주 을인데, 자, 이렇게 기재된 투표록이 나왔습니다. 자, 오전 9시 30분경에 약 20장의 투표용지가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되었다. 자, 이렇게 기재되어 있죠. 자, 당일 투표는 당연히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어서 교부되어야 하는데, 20장 정도가 도장 날인 없이 그냥 교부가 되었다. 자,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이런 투표지가 나오면 그것 자체가 부정선거의 증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스스로 부인하는 이런 주장을 펼쳐 가는데,
자, 우선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이런 투표지가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카운트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 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에 자, 빨간 글씨 들어가 있는 2항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표관리관의 사인 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나 구, 시, 군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에 사인 날인이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제2 경우 투표관리관의 사인 날인 누락 사유가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투표용지 교부 매수와 투표수와의 대비, 투표용지 작성, 관리록, 투표록 등의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 투표용지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0장도 어떤 정당 그 참관인들의 어떤 다승인 동의를 거친 다음에 확인을 거친 이후에 유효한 투표용지로 볼 것이냐 결정을 하겠죠. 당연히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더라도 이게 기재가 되어 있으면 그리고 뭐 어떤 교부대 매수나 이런 거 맞춰봤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할 때는 유효하게 카운트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시면 도태우 변호사는 연수울 투표소의 투표록에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이 발급된 투표지가 20장이 된다는 기록이 있었는데 재검 표시, 자, 즉 선거 무효 소송을 했는데 자, 이 지역에 대한 투표함 재검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도장이 없는 20장의 투표지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나오지 않았다. 이것이 투표지를 통과리한 증거다. 즉, 법원이 아니면 선관위에서 이 투표함 자체에 손을 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투표록에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가 지역구 후보 투표지인지 비례대표 후보 투표지인지는 사실 나와 있지 않죠. 아까 보시더라도 20장의 투표지가 도장 없이 나갔는데 이게 지역구 후보 투표인지 비례대표 투표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재검표를 했는데 이 20장이 나오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투표지는 비례대표 투표지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 이때 선거 무효소송 과정에서 재검표 대상이 되었던 이 투표지는 지역구 투표지였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비례대표 이 투표지까지 재검표를 했다라면 당연히 이 20장의 도장 없는 투표지가 나왔겠죠. 자,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투표관리관 도장 없는 투표지는 부정선거 증거다라고 했던 자신들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 가왜 나오느냐? 이게 부정선거 증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는 왜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이 투표지가 나오지 않느냐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아주 모순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검표 대상이 지역구에 한정해서 재검표를 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비례대표 투표지였다라고 한다면 나오지 않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네, 이게 투표함을 통과리한 증거다. 선관위에서 투표함을 조작을 했다. 이것 자체가 부정선거에, 네, 선관위가 개입되어서 조작된 증거다. 이런 식의 침소봉대를 하는 것. 네, 이것 자체가 정말, 그러니까 음모론의 전형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실수라든가, 그러니까 여러 조각조각된 사실들을 짜집기 해서 뭔가 그럴듯한 소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전형인 것 같습니다. 자, 배추님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중에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런 식의 뭉개진 도장이 찍힌 이런 투표지가 나왔다. 자, 그러면서 일장기 투표지다라고 명명하면서 이게 부정선거, 누군가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서 어떤 가짜로 조작한 이런 투표지가 들어갔다. 자, 이런 식의 주장을 편 것이죠. 자, 보시면 세 번째부터 볼까요?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는 칸에 투표관리관 도장의 글자가 나오지 않고 일장기처럼 원 안이 빨갛게 찍혀 있는 투표지가 나온 것인데 이걸 일장기 투표지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게 부정선거 증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당일 투표소 투표관리관 실수로 빚어진 해프닝입니다. 이 1장기 투표지는 모두 유효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 1장기 투표지 중에 대법원은 투표관리관 도장의 글씨 중에 하나라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유효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효표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왜 문제가 안 되느냐? 자, 선관위는 본 투표 당일에 투표용지 교부석에 이런 준비물들을 비치합니다. 투표용지, 칼, 가위자, 관리관 도장 날인용 스탬프. 자, 이 스탬프가 이게 문제죠. 투표관리관 도장이 인주가 들어가 있는 인주 내장형 도장인 경우에는 스탬프를 묻히지 말아야 되죠. 자, 이 1장기 투표지가 나온 투표소의 투표용지 교부석에는 이런 6가지 준비물이 모두 비치되어 있었는데 투표관리관 도장은 인주 내장형 도장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시면 투표관리관이 이 인주 내장형 도장인 줄을 모르고 스탬프를 또 묻혀서 찍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인주가 많이 묻혀져 있으니까 글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일장기처럼 찍혔고 인주가 덜 묻혀서 찍었던 것은 부분적으로 글자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시면 저런 식의 저런 식으로 찍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글자가 선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고 완전히 뭉개진 잉크가 너무 많이 묻혀서 저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자, 돌아와서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만약 선관위가 개표 후에 투표지 보관 중에 조작해서 만들어 넣었다면 자,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런 일장기 투표지는 민주당의 정의령 후보 표만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이 일장기 투표지에는 민경욱을 찍은 표도 나왔고 이정미 표도 함께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작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아마 일장기 투표지의 각 후보별 득표수도 각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과 비슷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1장기 투표지가 1000장을 만들어 넣었다면 투표자 수보다 투표지 수가 1000장 더 많아야겠죠. 자, 그런데 이날 투표자 수와 투표지 수 일치했습니다. 자, 그래서 투표소의 투표지 1000장을 빼고 대신에 1장기 투표지로 바꿔치기 했다. 자, 이런 가능성까지 주장을 했지만 이거 역시 가능성 제로다. 바꿔치기를 했다면 해당 투표소의 재검표 결과 정의령의 득표율이 민경욱의 득표율보다 높아야 하는데 오히려 민경욱의 득표율이 더 높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조작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바로 이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펼치는 거짓 선동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단순 실수를 하나 딱 포착해서 아주 부풀려서 정말 소설 하나를 만들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아주 비틀어서 왜곡하거나 짜집기 해서 거대한 이게 조작의 증거다라고 하면서 역시나 소설을 씁니다. 자, 이번에 총선 후보로 확정된 도태우 변호사, 과거 뭐 소설가의 경력도 있으신데 이런 소설가의 상상력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만든 것인지 뭐 본인은 확고하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이렇게 믿는 것과 이런 사람을 공당인, 집권 여당이 공천을 주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준다.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한동훈 위원장, 부정선거 음모론은 어떤 증거도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공감하지 않는다. 이걸 분명하게 밝혀둔다라고 기자들 앞에서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앞뒤 그러니까 행동과 말이 맞지가 않죠.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의하지 않는데 왜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을 가장 앞장서서 외쳤던 사람에게 공천, 그것도 확실한 지역에 공천을 준단 말입니까?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이렇게 보수 우파가 이렇게 국민의힘이 참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오염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감사합니다.